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먼저 도와주어 리팀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153-1631이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해 있는지 먼저 만나보고 올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부산에 사시는 60대 투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선 씨. 저는 부산에 사는 투자자입니다. 제가 궁금한 종목은 SNU인데요. 이 전문가의 추천으로 매수했는데 미처 대응을 하지 못한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막상 팔려고 했을 때는 못하고 지금은 거의 반토막인데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좀 도와주세요라고요. 네, 이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SNU 매수하셨다고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 함께 알려주시겠어요? 네, 12,800원인데요. 네, 비중은? 한20% 네, 오늘 궁금한 점들이요. 저희 예. 박정남 전문가님과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잘 엄청나게 많이, 애청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타격이 크시네. 딱 보니까. 예, 봅시다. 제가 그러니까요. 이거 매수해가지고 예. 놓고는 몸이 아파서 입원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대처도 못하고 또 저기 식구들이 모르고 제가 혼자 해가지고 알릴 수 없고 이래가지고 나서 어떻게 해결한다는 게 많이 내려가고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또 사람이 또 금방 그렇게 매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포기하기, 솔직히 포기하게 되죠. 네. 그렇잖아요. 왜? 맞습니다. 너무나 내 돈은 소중한데, 내가 여기서 팔면 내 돈은 너무나 많이 줄어드니까 그 고통을 누가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저라도 그러겠어요. 너무 손실이 많이 나면 손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상담도 해봤거든요. 예. 너무 뭐 이제 손에 많이 가니까 예. 여기서 더 이상 뭐 얼마나 떨어지겠는데 이렇게 하면 했은 게 자꾸 점점 더 떨어지는 거예요. 아, 참, 이게 진짜 보기가 끔찍스럽네요, 진짜. 저도 보고 있지만, 이게 참, 진짜 이게 왜 이런 분들이 많이 안 계셔야 되는데. 아까 어떻게 얼마였죠? 회복했어요? 아이고 참. 12,800원이요. 예. 12,800원? 네. 12,800원. 비중이요? 20%입니다. 다행이네, 그나마 20%에서. 천만 다행이네. 100% 됐으면은 우리 뭐 같이 우려야죠. 우려야죠, 뭐. 천만 그렇죠. 다행이야. 20%? 아, 예. 20%에서 마이너스 50% 까 있으면 뭐 20%인데, 예. 어? 뭐40% 비중 실어가지고 한 마이너스 2, 플러스 25%만 나면 메꿔지겠네. 그러죠? 20%가 그래요. 비중이 낮으니까 거기에서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예. 네, 20%니까 1억이면 2천만 원에서 이 투자했는데 50%니까 1천만 원 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1천만 원이면. 그럼 1천만 원이면 난 마지막에 뭐 2천만 원 빼고 8천만 원에서 40%니까 4천만 원 가지고 20% 남아요. 한 800만 원 되잖아요. 4천만 원 가지고. 까인 데는, 저기, 마이너스, 저기, 마이너스 50% 났어도 수익만 한20% 정도 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예? 희망을 갖고. 그래서 저는 예. 이제 어떻게 이제 제가 뭐 포기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정말 잘갈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탔으면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 혼자서는 이제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봅시다. 상담을 예. 당연히 떨어졌으면 당연히 회사가 돈을 못 벌겠죠. 실적이 안 좋겠죠. 당연히 안 봐도. 예. 아, 당연히 뭐, 아니, 수익이 회사가 뭐 부모님이 돈도 잘 벌고 아, 부유하고 잘 나가는데 이렇게 주식이 막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 그죠? 예. 예. 당연하고 밤에 안 봐도 비디오일 실적이 것안 같아요. 좋더만요. 예. 실적이 안 좋대. 당연히 뭐든 안 간에. 좋겠죠. 그걸 안 봐도 비디오죠. 예. 보세요. 뭐, 안 봐도 꼭 봐야 됩니까? 차트가 다 나와 있구만. 다 나와 있잖아요. 빨간색. 나 마이너스다. 네. 마이너스다. 쭉, 예. 올해도 마이너스네. 올해도 마이너스예요. 예? 태양전지. 이게 뭐예요? 무슨 태양전지. SNU. 아니, 다른 데는 예. 다잘 가잖아요. 그렇죠. 이 업종의 종사, 나무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오엘이든 저기, 태양광. 아유. 태양광 다잘 가고, 뭐, 저기, 뭐야, 뭐십니까, 그거. LED, 태양전지 이런 거 다른 종목은 잘 가는데요. 업황이 안 좋아가지고 업황도 안 좋고 중요한 건 예. 딱 이거예요.
이제 시청자님 보세요. 시청자님이 샀으면 한 언제 정도 샀어요? 딱 봅시다. 10월달. 10월달? 10월달 여기네. 여기구만. 그죠? 여기네요. 그러면 딱 1년 정도 됐네요. 1년 정도 됐구만. 항상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다른 건못 보더라도 HTS는 좀볼수볼수 있죠. HTS 이렇게 이런 그림은 볼수 있죠. 집에서. 그러면 보면 항상 이렇게 보세요. 우리 시청자님. 항상 이렇게 큰 표현을 안 당하려면 이렇게 한번 크게 해먹는 건 웬만하면 저기 그냥 냅둬 버리지. 아무리 회사가 좋다. 이렇게 많이 해먹은 거. 이게 많이 해먹었잖아요. 5천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맞아요. 한번 해먹었잖아. 크게. 다섯 배 정도. 한번 크게 해먹었잖아. 한번 크게 해먹으면 들어오는데 다시 시간이 걸려요. 한참. 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돈 벌어서. 다 쓰고 투자하고 다른 데다 또 낮은 데 이런 데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해외여행 그렇구만. 가고. 해외여행 한 6개월 가고. 보통 1년 정도 가요. 이돈번 돈으로. 그렇죠? 자기네들 벌었으니까. 그리고 다른 데또 다시 이런 데 투자해요.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없지. 아무도 없지. 계속 새로 가. 여기서 사는 거야, 이제. 예, 우리 시청자님처럼 계속 사는 거야. 왜? 아무도 없는데 빈집에 들어가서 있는 거야. 그래요. 빈집에 들어가서 손님만 기다리고 있어. 아무도 오지 않는데. 그때 한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 또 몰랐거든.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알려드려요. 다음에도 들어가면 이렇게 앞에 큰 산이 있다. 그러면 들어가지 마세요. 큰 산이 있으면. 예? 큰 산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이 안 좋으니까 좋은 종목 많죠. 좋은 종목으로 올라타려면. 왜냐면 올해까지도 움직임이. 아이고, 장이 이렇게 좋았는데도 오늘도 그러네요. 이렇게 오늘 것이 안 오른 아이고, 종목이 없는 때도 진짜 지독하다. 아유 이런 걸 보고 정말 지독하다고 그래요. 많이 그래서 재생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 보면 사람이 없어. 빈집에 아무도 없어. 예 아무도, 더 이상 이제 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떨어지네. 어? 어쩜 좋습니까 그럼 예, 손절 계속 손절 하다가 더 이상 뭐팔 사람도 없고. 근데 이게 이제 쭉 행보하겠죠. 왜? 빈집을 그냥 그렇지. 이제 누가 갖다 들어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왜 들어와요? 여기가 먹을 게 있어야 들어오지. 그러게. 실적이 좋아야 여기 손님이 오죠. 예. 잔칫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누가 들어와요? 그건 뭐냐? 실적이 나아져야 되는데. 근데 아직도 실적이 좋아질 리가 없네요. 그러니까 좀 교체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비중 20%니까. 어? 좋은 종목 많아요. 리츠베 가면 뭐 단타 잘하신 분도 많고, 뭐 이렇게 저 이번에 저 급락장에서 엄청 빠졌었잖아. 상반기 때. 제가 50% 내줬어요. 50% 우리 회원들. 그래서 내가 1등이 됐어요. 1등. 이게 저한테도 와도 제가 복권해 드려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물론 주식 시장이 최고니까 오면 더 빨리 복구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때 상대방하고 하잖아. 주식도 혼자 하지 말고. 항상 이거 알잖아. 이거. 이게 딱 보니까 이게 사람 인자처럼 생겼네. 응? 사람 인자처럼 생겼잖아요. 같이 이렇게 기대면서 합시다. 예? 기대면서 해야 이렇게 안 무너지고, 이런 험한, 우리가 이렇게 손실이 안날거 아니에요. 피 같은 자산, 나이 계신 분들 자산 힘들게 모은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그냥 쉽게 본 것도 아니고, 인생이 30년, 20년, 30년 노력해서. 그죠? 아니 그때 새로 저 정도 되면 이제 올라가도 됐다 싶었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그냥 안타까워. 이런 종목들 10만 원 많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종목들 많아. 있어. 많진 않지만. 그러죠? 그런 부분들을 항상 보고, TV 보고, 무조건 TV 나오는 게다 좋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러게 TV 나온 게다돈 보면, TV 보시는 분들 다돈 벌죠. TV 보는 분들, 손실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셨죠? 이게 TV 보는 근데 것을 참고만 하라고 TV에서 그러잖아.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있으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은. 난 걱정이 돼요. 그래서 TV를 보는 것도 좋지만, 너무 종목에 연연해서 그 종목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면, TV를 하는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지. 그 여러분들 바로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다 한다는 것은, 또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왜? 계속 사람이 리딩을 안 하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안 되면 또 빠져나온 것도 전문가야 되는데 없잖아. TV 한번 봐버리면 끝나버리잖아. 그럼 그 사람 AS를 어떻게 드려? 차가 고장났는데, 고장나면 빨리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항상 그래, GAC 투자를 합시다. 예? 야, 이거 교체해도, 강한 걸로 교체해도 되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특별히 올해 지금 시간이, 회원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종목이. 지금 이렇게 시청자분께서 해서 내가 너무 딱해서 혼자 하시니까 제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충 안 하거든요. 다시는 저한테 통화한 사람이 다시는 이런 경험을 안 한다는 마음으로 저는 해요. 아셨죠? 왜? 돈은 일단은 저기 뭐야 교체해야 되겠죠. 예.
교체하고 강한 걸로 타십시오. 그런 아셨죠? 걸로. 아셨죠? 그런 걸로 타면은. 2000개 종목인데 이런 종목 없겠습니까? 시청자님, 2000개 종목인데 2000개가 있잖아, 시장에. 이런 거 하나 없겠어요? 있습니다, 이런 거. 몇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찾아서 그 찾을 수 있는 분은 네, 리치맵 가면 있습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예. 예, 상세한 아주 점검해 주셔서 너무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간 저기 주식에서 돈 잃었다고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세요.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많은 도움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화신과 한일이화입니다. 두 종목 문의해 주셨는데요. 화신은 매수가가 14,400원에 20%고요. 한일이화는 매수가 11,500원에 비중 20%입니다. 이거 오르면 언제쯤 오를까요? 지금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문의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화신이요? 네. 똑같죠. 똑같잖아, 아까랑. 그림이. 네. 똑같잖아, 그냥. 다 똑같습니다. 손실 나시는 분들 보면 앞에 다큰 산이 하나씩 있어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빈집에 있는 거예요, 지금 빈집에. 빈집에 누가 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재료가 있어요. 빈집이 해 먹었는데. 이분들 다 해외에서 여행하고 있어요. 해외여행. 안락하는 집에서 멋진 삐까삐까 의리하고. 그렇죠? 앞에 큰 산이 보이면 여러분들, 큰 산이 다시 한번 큰 이리 밑에 힘님이 보일 때까지는 여러분 접근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실제가 뭐 봅시다. 이거 일봉으로 봐도. 아유, 뭐또 여기서 전저점 해가지고 8,900원 하는데, 얼마인가요? 미수가가? 매수가 14,400원입니다. 14,400원요? 14,400원. 아유, 참. 아유, 이게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게 뭐 분석이고 뭐고를 떠나서. 회사는 좋네. 네, 유보율 많고 부채 좀 없고 자동차 사고 뭐 저평가되고 돈은 조금 수익은 있네. 딱 보니까요. 그죠? 수익은 있고 자동차 업종인데 봅시다. 아, 뉴스 보게요. 그거 예, 단기 봅시다. 4천억, 5천억, 3천억, 6천억. 성장성도 상당히 줄어들고 영업이 300억, 300억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네요. 300 연도별로 해가지고 영업이 300억, 300억 뭐. 올해도 한 400억 정도 되겠네요. 순이익 한번 봅시다. 돈 얼마나 이것 찍어. 700억, 400억. 순이익이 엄청 줄어버렸잖아. 봐봐요. 중요한 게다 떼고 인건비, 뭐 영업이익 다 떼고 재료비 다 떼고 순이익 단기. 봐봐요. 작년에 500억 정도잖아. 여기니까. 그죠? 작년에 500억인데 올해 얼마예요? 올해 33억. 6개월 만에. 이건 1년 만인데. 감 이게 하반기 때 얼마를 벌어야 돼요? 450억 이상을 벌어야 작년에 능가하잖아요. 그렇죠? 매출이 많아봤자 소용이 뭐 있어요, 뭐 없어요? 번 돈이 없는데 마이너스죠.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내려가고 당연하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자동차 쪽 바디 부품이네. 바디 자동차 세시 부품하고 바디 부품 너무 한번 크게 해먹으면 하신 2분기 실적 기대치 하에 예. 역시 나오잖아요. 2분기 기대치 실적치 하에 역시 그래서 큰 산을 하나 예. 역시 한번 제대로 해먹었죠. 제대로 해먹었죠. 항상 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참 이런 리딩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예, 제 회원이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예? 만들어 드립니다. 100% 됩니다. 1000%, 100%, 10000%. 아셨죠? 딴데 가서 돈 잃지 마세요. 아셨죠? 딴데 가서, 예? 차라리 그런 돈 있으면, 예? 헌금을 하십시오. 헌금을 하든지, 남을 도우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즐기십시오. 인생 즐겨가면서. 아셨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예. 교체 전략을, 예, 교체를 매도를 하고, 교체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일이화도 한번 살펴볼까요? 한일이야죠? 한일이야, 또 작품 하나, 이게, 한일이야죠? 매수가 기억납니다, 11,500원입니다. 정확히. 2년 전이었죠. 2, 3년 전. 2000원대, 한일이야. 비슷한 예, 흐름을 타고 역시, 있네요. 그때 저평가되고, 회사 좋고요. 이게 해외 법인이 많습니다, 한일이야가. 자동차 부품 관련주예요. 뭐, 여러 가지더라고. 회사 좋죠. 유별 많고요. 부채 이 정도면요. 실적이 있고. 그죠? 그래서 많이 떨어지진 않았죠. 그래도 한번 제대로 해먹었네요. 15,000에서 8,000원까지 왔으니까. 그죠? 갑시다. 한일 이하도. 제대로 한번 해먹었죠. 1,000원에서 15,000원까지 갔네요. 정확히 보면. 그죠? 엄청나게 해먹었죠. 그렇네요. 그렇죠. 한번 큰 산이 있으면.
들어가라고 했어요. 제가 말하고 있어요.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큰 산이 있는데 빈 집에서 예. 이 사람들은 다돈 벌어서 놀고 한참 이제 다 떨어지면 다시 들어와요. 예. 그래서 개미들이 눈물을 닦아 눈물을 피와 눈물을 먹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새벽들이. 그렇죠. 이 종목도 그럼 교체를 해야 하는 거죠? 봅시다. 가격이 얼마 정도 사셨나요? 11,500원입니다. 11,500원이요? 11,500원. 또 2, 30%네요. 손실이. 네. 기본 손실이 2, 30%구만. 투자를 했는데도. 투자하면은 웬만하면 손실이 안 나거든요. 수익이 납니다. 왜? 왜냐면 저는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래서 이번 3, 4, 5, 6, 7에서도 이런 투자를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을 해서 수익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유일하게. 이렇게 하면. 이런 데 하면 진짜 보세요. 어디 떨어질 때 있어요. 딱 그림을 보더라도. 없죠. 그렇죠. 봅시다. 진짜 돈, 그, 이런 거에 대해서 봅시다. 실제 한번 볼까요? 해서 한번 잠깐 들어가서 봅시다. 한일이야. 한일이야. 상당히 좋은 회사였는데 평가가 다 받아졌죠. 높이 올라가면서. 네. 그렇죠? 밸류에이션. 차량용 내자재죠. 내자재 보면 뭐, 승용차 도어나 뭐, 여러 가지 시트나 여러 가지 합니다. 네. 국민연금 공단에서도 들어가 있으니까 좋은 회사는 맞고요. 실제 한번 봅시다. 아, 2011년도에, 작년이죠? 네. 작년도. 2009년하고 10년이 좋았었죠. 11년에는 좀안 좋았네. 영업이익이나. 네. 그렇죠? 그리고 올해 좀 어때요? 올해 딱좀 봅시다. 회복을 했네요. 아니, 올해 1년이 400억인데, 아, 올해 반분기에 130억이잖아. 역시나 네. 마찬가지죠. 반토막도 안 되고 네, 있네요. 당연하죠. 그 사람들 실적에 맞춰서 해먹죠. 여러분도 안 그랬어요? 잔칫집에 저기 먹을 게 없는데 그 형님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이렇게 좋을 때 같이 해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냐면 우리는 정보가 6개월이나 1년 정도 늦어요. 왜? 시장에서 그 정보를 1년 후에 우리한테 주니까. 다 올라가서 주니까, 시장을. 여러분들한테 가만히 있는 집에서 가만히 있는 여러분이 있는데 TV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줘요. 고점 있는 걸. 신문에서 가만히 있는데 집에서 신문이 와. 여러분들한테 그 고점 있는 걸 드려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다? 그게 다 약들이에요, 약. 여러분들의 약. 그것을 다 꺼내야 돼요. 진짜 주식을 모르면. 아셨죠? 종목 상담이. 예. 삼성 SDI요? 삼성 SDI. 예. 이것은 이 종목도 교체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예. 한일의학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요, 삼성 SDI입니다. 매수가가 15만 500원이고요, 비중이 100%네요. 이거 제가 예. 단기, 장기 목표가 궁금하고요, 전망도 알고 싶다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15만 500원이요. 15만 500원. 네. 싸게 산 사람은 단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비중은 100%입니다. 어휴, 100%예요? 네. 아, 이분 100%라고요. 무섭네요, 100%.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이 종목 저기 문자를 하신 분들 이분을 잘 보세요.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좋아요. 근데 솔직히 아무리 삼성 SDI가 좋아도 단기적으로 좋아도 저는 장기적으로는 좀 말을 못 하겠어요. 왜? 저는 항상 이럴 때만 하니까. 그죠? 네. 아무리 좋아도 이게 뭐 20만 원 가도 100만 원, 1000만 원 뭐 억을 가도 항상 이럴 때 전화하기 때문에 버리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좀 보기 힘들고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급 한번 볼까? 이런 건 수급을 네. 봅시다. 단기적으로 보니까 수급이 좋겠죠. 당연히 외인들 걔네 기관이 좀 사도 수급이 좀 꼬였네요. 기관하고 외인하고 한 군데에서 쭉 올라가줘야 되는데 근데 외인은 쭉 사주잖아요. 봐봅시다. 이게 주체 네. 세력이 누군지 간단히 짧게 봅시다. 간신 종목. 삼성 SDI가 일자를 줄까? 봅시다. 15년도 삼성 SDI. 그렇죠. 18%네요. 외인의 18%고 누가 움직이는지 봅시다. 한번. 어디 흐름 따라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죠? 올렸다가 내렸다가 봅시다. 네. 올렸다가 주식 올렸다가 큰 흐름이 상승, 하락, 상승. 기간이 넣었다 뺐다, 기간이 넣었다 뺐다 하고만 보세요. 이 기간이죠? 네. 기간이 넣었다 뺐다 하죠. 그렇죠? 네. 다시 올려놓고, 다시 올리려고 하는데, 봐봅시다. 외인은 뭐 꾸준히 큰 흐름은 없잖아요, 외인이. 네. 외인이 한18% 정도인데, 그쯤 그래도 좀 올라가네요. 이게 앞으로 삼성 SDI는 단기적으로 좀 중기적으로는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은
제가 그걸 하시면서 좀 말씀드리고, 실적이 앞으로 좋아요. 향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스마트폰 관련해서, 그리고 2차전지 배터리 글로벌 경쟁력 1위예요. 삼성 SDI가. 아시죠? 네. 그리고 무슨 그 우리 스마트폰 배터리가 약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배터리로 해서 이게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수급 도전 있고, 하반기 때 상당히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본적 분석은 제가 조금 이따 추천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으니까 들으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5만 잠시, 500원입니다. 네. 15만 500원이죠? 네. 일봉으로. 네. 15만 500원은, 15만 500원은 충분히 갑니다. 상 가격까지 올라오시겠네요. 100%라고 하셨죠? 네. 이렇게 하세요. 100%다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15만 500원, 저 내일도 이제 장이 좋을 거예요. 특별하지 않느나. 오늘이 얼마로 끝났습니까? 오늘 14만 8천원으로 13만 끝났죠? 8천이면 네. 15만 원이면 한 2천 원 정도 더 가면 돼요. 2천 원 정도 매수가 같이 가면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 큰일 납니다. 아셨죠? 비중을 100% 이게 무슨, 이게 봐보세요. 딱 봅시다. 여기서 샀으면 100% 사야 된다고 내가 뭐라고 안 해요. 이런 데서. 그쵸? 움푹 패인 데서. 네. 그죠?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100%는 아니에요, 이건요. 50% 줄이시고, 그러니까 50%는 좀 홀딩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본적 분석은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네, 삼성 SDI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요, 더 많은 종목들 상담해드리지 못하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어서 월요일장 공략주로 다시 돌아올게요.